네, 안녕하세요. 정 과장입니다. 예, 오늘 이제 퇴근하고 지금 집에 왔는데요. 오늘 저희 근무지에서 아주 이렇게 일이 생겨가지고, 저희가 이제 지금 집에 왔죠. 이제, 저희가 단지가 좀 넓어요.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 눈 왔는데 되게 힘들어가지고, 저희가 제설차가 있어요. 단지 내눈 치우는 제설차가 있는데, 지난주에 이제 그 시동 걸고 시운전하기가 잘 됐는데, 또 이제 차도 오랫동안 시동 안 되면, 안 걸면 꺼지잖아요. 그래서 오늘 시동 걸고 좀 이렇게 시운전하려고 했는데, 시동이 안 걸려요. 막 그래가지고, 제가 이제 그 카센터에 그 이제 그 사발이 이제 갖다 주는데, 우연찮게 송대리를 만났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발이 고장난 건 실제 상황이고요. 나머지 영상은 제가 이제 조금 그 연출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보고 웃으시라고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이거 한번 재밌게 보시고요. 이거 되게 사발이 고장난 건 진짜고 그 하는 거는 연출 상황이니까요. 좀 감안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좀 재밌을 것도 같아서 하여튼간 영상 한번 이어지는 영상 보시고요. 예, 항상 건강하시고. 오늘 금요일인데, 불금 잘 보내시고, 예, 주말 또 즐겁게 가족과 함께, 예,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야, 과장님, 이거 뭐 하세요, 여기서요? 송대리 예, 아니에요? 아, 이거 지나가다 봤는데, 지금 예. 저 고장난 것 같아가지고. 아, 이거 우리 그 겨울용 제설차 사발인데, 이거 이제 시운전해야 되는데. 안 되네. 이거 아니, 시운전하려고 갖고 왔는데 안 돼가지고. 차가 많이 오네요, 과장님. 나도 저기, 카센터 전화했는데 아프다고 못 온다 그래가지고 이거 끌고 가야겠어요. 안 되겠네. 한번 가세요. 제가 좀 밀어드릴게. 근데 송대리 어떻게 여기 가고 왔어요? 아, 좀 지나가다가. 아, 이거 미치겠네. 아, 이거 엊그저께만 해도 됐는데 이 카센터까지 지금 1km 가야 돼요. 1km. 하여튼 제가 도와드릴게요. 도와줘요. 예. 아, 많이 힘든 것 같아요, 과장님. 아, 지금 내가 500m 끌고 왔거든요? 아, 힘들어 죽겠어요, 이거. 빨리, 빨리 저기 가죠. 밥 먹으러 가죠, 이제. 밥 먹고 끌죠. 아니, 카센터 맡겨야죠, 이거. 우선. 언제 눈 올지 아는데. 홍대리는 일을 그렇게 하세요? 참, 나 이상한 홍대리네. 이 사발이가 얼마나 중요한데. 예, 알겠습니다. 그럼 마무리 멘트 하세요, 빨리 예, 가게. 아파트 사는 정과장인데요. 사실 오늘 송대리가 저기 저 떡국 준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망가져가지고 카센터 맡기고 가는 중입니다. 아, 힘들어 죽겠습니다. 예, 아파트 사는 정과장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아니, 뭐야, 과장님, 뭐, 예? 어떻게 된 거예요? 뭐, 아니, 이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지원 병력을 지금 제가 불러서 아니, 있어서. 끌고 하는 게 아니라 뒤 밀고 하네, 이거. 잠깐, 내가 지원병이 왔으니까 잠깐. 아니, 그만해야지.